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빈스 가족 여러분. 네, 배우 윤선우입니다. 저는 이제 여름아 부탁해라는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드라마 빈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 들어가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뭐 연기를 꼭 해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거기 가면은 머리를 안 잘라도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머리를 자르기 싫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재미를 붙이고, 아,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연기를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 캐릭터를, 이 캐릭터로 이제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그 제가 의사로 이제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아, 좀 이런 캐릭터를 맡으면서 좀 연기 변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조금 착하고 이런 느낌보다 조금 남자답고 이런 거친 느낌을 나는 어떤 캐릭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저도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아무튼 이 유흥만이라는 캐릭터를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작품의 캐릭터마다 저한테 의미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연극에서 가장 처음 데뷔했었던 그 이방인의 메르소라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솔직하고 실존주의적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모든 것을 반항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연기하면서 그냥 제 인간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바꿔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캐릭터는 다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악역 같은 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뭐 찌질하고 이런 악역 말고 정말 못된 악역. 근데 그 안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역을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연극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연극을 했었고, 그래서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새 드라마 현장에서도 많은 재미를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드라마도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아, 정말 재미있는 현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드라마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되게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드라마, 영화 이쪽으로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일단 연기적으로 솔직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 누구한테 무엇을 행동한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 원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냥 어떤 기본기를 닦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보죠. 네. 근데 한국 연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프라가 되게 한정적이고, 보는 연령층도 그렇고 장소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전국적으로 잘 퍼져서 모든 남녀노소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해요. 네. 일단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좋은 일 가득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드라마 빈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